선천적으로 체력이 강하지 못했던 김일용은 1980년 이후 잦은 부상에 시달리며 유리의 에이스로 불리게 되었고, 자신을 총애하던 나가시마 시게오가 80시즌을 끝으로 요미우리 사령탑에서 물러나게 되자 미우라 히사오의 경쟁력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크고 작은 부상에 계속해서 시달리는 등 미우라 히사오에겐 큰 반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1982년 대한민국에 출범한 한국 프로야구 각 구단들은 실력있는 재유기포 선수 영입에 한창이었고, 미우라는 대한민국에서 멋진 활약을 해보라는 은사 나가시마의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삼성 라이언스와의 계약으로 처음으로 대한민국 땅을 밟은 그는 비록 전성기와는 거리가 있는 몸 상태임에도 햇병아리 수준의 한국 프로야구 타자들은 산전수전을 겪은 미우라 히사오, 김일웅의 적수가 될 순 없었습니다.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명품 커브와 함께 국내 타자들에게는 도깨비볼로 보일 법한 포크볼로 한국 프로야구를 초토화시킨 김일웅은 3년간 54승 20패, 평균자책점 2.53이라는 엄청난 성적을 남겼고, 특히 최동원과의 맞대결로 회자되는 전설적인 1984년 한국 시리즈에서 비록 시리즈 4승을 거둔 최동원에게 주인공을 내주긴 했지만, 김일웅 역시 한국 시리즈 3승이라는 역사에 남는 투구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